안녕하십니까. 매듭장애 풍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매듭법은 피시테일 매듭의 변형. 예전에 뭐 블리자드 매듭이라고도 불렸는데, 블리자드보다는 그냥 뭐 어반 피시테일이나 모던 피시테일 이 정도가 어울릴 듯해서 간단하니까 이제 초보 비기너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매듭법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줄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왼쪽이 기준이 됩니다. 왼쪽 코드를 세 가닥을 위로 이렇게 빼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세 가닥 이렇게 잘 해주시고, 이제는 왼쪽이 기준이니까 밑에 한번, 이번엔 한 줄로 해서 한 줄만 감싸고 다 빼주시고, 오른쪽도 한 줄만 빼주시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주시고, 이쪽도 왼쪽이 먼저니까 세 가닥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도 세 가닥을 지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확대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세 가닥 언더로 지나고, 오른쪽도 세 가닥을 지나서 언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닥 위로, 오른쪽 코드도 세 가닥 위로. 이렇게. 이 매듭의 특징은 이 센터 라인에 이 디퍼런스 한 코드, 색깔이 있는 코드, 색깔 있는 코드를 넣어주면 좀 두드러지게 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컬러를 넣으면 조금 안 보이니까, 뭐 그냥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별다른 건 없는데, 컬러를 넣어주시면 또 이쁘고, 뭐 대비되는 색깔, 뭐 보색 대비되는 색깔을 넣어주시면은 심이 또잘 나타나고 하니까, 어두운 색깔이 무슨 형광 코드를 넣어도 좋으시고요. 밤에 살짝 빛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밀어주시고, 이번에도 왼쪽이 밑으로, 오른쪽 코드도 밑으로, 또 오버쓰리, 언더쓰리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피시테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매실 수 있고, 모양도 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뒷면을 보시면 뒷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윗면하고. 피시테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밀어주시고, 예. 자, 밑으로 밀어주시고, 예, 어반 피시테일 매듭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하시면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게, 한칸한칸 하시면서 조금씩 밀어주셔야 돼요. 공간이 좀 생기니까 하시고 나서 조금씩 밀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어려운 매듭이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밑으로 하시면서 밀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칸 밑으로, 위로 세칸 이런 식으로요. 밑으로 세칸 조금 이제 협소해지니까 공간이, 줄이 텐션들이 조금 없으니까 요 정도 해서 리드를 사용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드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파트를 보내주고 조금씩 밀착시켜주시고 반대쪽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살짝 밀어주시고 또 밑으로 세 줄 지나서 오른쪽으로 다른 코드도 밑으로 방식은 거의 왼쪽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신발끈 매듯이 한쪽 들어가면 그쪽이 다시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컬러는 길이가 한 34에서 32cm 정도 손목 길이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고 위로 세 칸 세 줄 지나서 당겨주시고 이쪽도 당겨주시고 밑으로 이제 세 줄 지나고 이쪽도 오른쪽도 세 줄 지나서 위로 한 번씩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도 하시고 이렇게 한 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탈착을 하고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마무리는 뒷면으로 돌려서 이렇게 남는 공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정도 한 칸 오늘은 뭐 매듭이 풀린 매듭은 아니기 때문에 한 칸 정도 항상 커팅할 때 구부려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 블루 될 때도 바깥 불꽃으로 이렇게 더 짧게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면이랑 별반 차이는 없으니까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반 PC데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매듭으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